홍록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. 좀 일찍 따줬어야 되는데, 어제하고 뭐, 그저께 요새 이제 좀 미세먼지가 심하고, 또, 보인 전국노래자랑 그 출전으로 인해서 좀 바쁜 날을 좀 보내가지고, 이렇게 이제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. 몇몇 군데 이렇게 손댄 데도 있고, 또 그리고 기온이 조금 낮아가지고, 일찍 손댔다가 냉해를 입을까 싶어서, 일단은, 홍록은 면적이 얼마 안 돼요. 그래가지고, 일부러, 그냥, 남겨뒀습니다. 활짝 필 동안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할 거고요. 이런 거는 뭐 이제 막 많이 따야겠죠. 확 폈습니다. 사과꽃이 만발했습니다. 이제 요거 따고 화상병 방제약을 그 이제 중거를 바로 뿌리면 될것 같아요. 하여튼 내일 비 온다니까 날씨 봐가면서 일요일이나 뭐 월요일이나 해서 한번 방제하겠습니다. 그리고 꽃사과도 그냥 폈습니다. 이렇게 해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죽은 데다가 저기 저런 데는 부사를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집 앞에서 다 관찰할 수 있게끔 몇몇 군데 또 심어놔가지고 이거는 꽃이 안온 거는 부사입니다. 이것도 부사고 이건 홍로고 부사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우리는 요 앞에 있고 아우리 나무 요 앞에 몇줄 있고요. 그리고 저쪽 뒤에는 전부 다 이제 신화로 골드고 이래갖고 집 안에 요 마당 앞에서 바로 제가 이제 그 사과 생육을 다 관찰할 수 있게끔 품종별로 좀 이렇게 좀 심어놨습니다. 오늘은 적화를 하겠습니다.